뭐 하면 돼요? 어, 어. 이거. 이거 집에 저희 집에도 좀 있는데. 그거 못 챙겼어. 아. 근데 아쉬워요? 아쉽죠. 그때 다 챙겨가. 제가 한 박 사드릴게요. 다 챙겨가. 다 쓱 떼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을래요? 하나만 먹을까? 하나만 먹을까? 하나만? 진라면? 어. 오케이. 뭐야? 짜증나고. 왜요? 너가 제일 짜증나. 저도 당신이 짜증납니다. 제가? 아, 나도 당신이 엄청 하시던데. 제가요? 장난 아니시던데. 그냥 다리를 만지고 제가 누구한테요?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 아니, 만지고 제가 아, 혹시 휘연님한테? 누구든 뭐 가, 왜 몰라요 저는. 제가 언제요? 아, 뭐 엄청나시던데요? 아, 아니 내가 저는, 언제 그랬어. 아 저는 요. 장난 아니던데. 당신도 장난 아니던데요? 제가요? 제가 스킨십 한 일도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우리 방 다 자. 라면 끓일 건데 먹을래요? 라면? 미신하네? 뭐가 안 먹어 라면? 아니 먹는 걸 구경한다고? 어, 재밌긴 하겠다. 오케이. 너팩 너팩. 아 네. 어 뭐야? 토너밖에 안 해. 토너밖에. 토너밖에 안 발랐어? 응. 팩 하려고. 나도 하려고. 그거 내 건데? 아니에요. 가져가셨잖아요. 아니요. 그거 제 거예요. 진짜 제가 들고 왔어요. 그럼 어디 있어? 나 가져왔는데? 나 팩해준다 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는데? 아 그러면 광태님 먼저 해주세요. 아 네네 여기 아 여기 있다 미안 죄송해요. 나도 생얼. 아 근데 광태님...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네. 양보할래요? 네? 아 저 근데 진짜 저 원래 푸석해 보긴 하잖아. 저 푸석해 보여요? 어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 푸석해 보여요? 어 좀 해. 입술 립밤 좀 발라야겠다. 잠깐만. 아 저 그런 거 못 참아가지고. 저 너무 저 그렇게 해 보여요? 어 아줌은 없어. 어즘은 없다니! 야 잠깐만! 나 아직 스물아홉이야! 아니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남자들도 많이 바르지 않나? 욕심이 발라요 요새? 말하네. 아니 아니야. 아니 저 먼저 해 보여요. 아 저 저렇게까지? 어머어머어머. 아까 스킨십 얘기 좀 전 한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저 바로 얼굴에 아, 스킨십을 그러니까.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저렇게 바로 진짜 어이가 없을 듯.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 뭐 너무 열받네. 아니 좀 건조해 보여서요. 근데 이거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얼굴에 막 팩을 이렇게 만져주고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스킨십을 너무 하더라고. 팩을 부족해. 나 얼굴 안 커. 나 얼굴 안 커. 나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근데 되게 팩 하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셰프가 아. 아니죠. 이게 웃으면 계속 흔들려. 나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근데 옆에 팩하고 있는 광태님 얼굴을 막 계속 정면에서 그러는데 제가 알던 진짜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 저랑 만나기 전에는 손 잡는 것도 되게 좀 오래 걸리고 조심스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자기가 먼저 오히려 그게 좀 많이 짜증나고 열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왔어요. 어, 저 계속 있었어요 여기. 계속 있었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신 줄 알았는데 무조건. 동지님이 닭도리탕 해가지고. 아 배고파. 회원님이랑 먹는데. 그래? 어 립밤 좀 잘 발라요. 그러니까 저 립밤 좀 그러니까.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색깔 있는 걸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색깔 있는 거 사왔어요. 갈아주신 거예요? 네. 어 그치 그치 이런 걸 해야지. 왜 자꾸 남자들 다 이렇게 막. 에이? 아이고야. 색깔 있는 거 사왔어요. 갈아주신 거예요? 네. 어 그치 그치 이런 걸 해야지. 왜 자꾸 남자들 다 이렇게 막 만져주고 발라주고 왜 그래요? 저 챙겨주는 거 좋아해서. 근데 너무 스킨십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응. 그렇게 돼? 나는 여자한테 안 해. 그래? 엄청나시던데 거의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내가 뭘 했지? 내가 무슨 이렇게 뭘 만져. 볼에 막 팩을. 아, 그거는. 아, 니가 막 치던데 그냥. 저한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 근데 그거 자꾸 그것 때문에 약간 제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 저도 약간 계속 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남성분들한테 좀 친절하고 잘 웃고 약간 스킨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허구는 조금 자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수랑 있지, 집 혼자 살아지? 투룸? 근데 내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내가 집을 한 8개월을 봤는데 8개월 동안 내가 생각한 뭐야 깜짝이야. 뭐예요? 뭐? 빨래 하러 왔는데 뒷모습 보여가지고.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오세요. 그 양배추 쌈장을 조금 색다르게 해줄 수 있나? 저 아, 어떤 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 썰어 넣고. 근데 다진 마늘이 없어요. 마늘이 없어. 그 쌈장에 다진 마늘에다가 맞아. 참기름 넣어. 맞아. 양파 같은 거 잘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럼 참기름. 그냥 참기름만 넣어줄게요. 깨. 깨 있어요. 깨. 귀여워. 뭐 참치로 넣어줘야 되나? 쌈장 참치 쌈장? 참치 쌈장? 맛있어 그거. 쌈장이 괜찮은데? 근데 아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아. 좋아, 우리 쌈장 하나도 평범하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오늘 약간 그래도 혼내주자. 좋았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아, 무거워. 잘하고 계시죠? 귀여워. 그래, 저런 엉뚱한 면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 매력 있어. 아니, 얼굴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리니까. 잘하고 계시죠? 요리할 때 자꾸 석윤이가 지나가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한테. 뭐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괜히 저 눈빛, 눈 한번 보고 막 계속 그러길래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석윤이가 좀 이렇게 뭐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건지 진짜 어렵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세팅 해주세요. 끓여달라는 건가? 이러고 끓여놓는데 다 됐어? 뭐 갖고 가나요? 이거 갖고 가면 돼? 뭐라고? 뭘... 석영 언니가 누나야? 누나지, 한 살? 아, 진짜? 안 놀랄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놀라지, 그거는. 아니, 안 놀랄 수 없어. 갖다 놔요. 이거는? 이거는 저 뭐야, 물어봐야 돼, 셰프님한테. 아, 그거 가져가도 돼. 맛있다. 맛있어? 응. 아, 칩스 좀 먹어. 오이 맛있어요? 응. 쌈장 했네? 했어. 뭐 넣었어요? 약간 참치 들어간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대박. 장난 아니야. 맛있어? 참치. 간 한번 볼까요? 뜨거. 맛있어요.